네, 제 옆에 임세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소장님. 아, 예. 예. 말을 못하세요. 네. 네, 네. 그 임세훈 소장님 택시 요금 얼마인지 잘 아시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아. 저희가 보통 요새는 그 직접 안 부르고 이른바 카톡이나 뭐 이렇게 앱으로 부르다 보니까 뭐 얼마 그냥 자동 결제돼서 그런 거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1,000원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1,000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언제쯤 1,000원이었는지. 아, 그래요? 30년 전에 1,000원이었더라고, 아, 기본 요금이.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한독수가 특별 좀 탄 모양이구나.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30년 전으로 저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나 말하는 걸 보면, 네. 아, 택시 요금 1,000원일 때였던 그 30년 전에 시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라는 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버스 요금 한 2,000원 한대요. 버스가 더 비싸네요. 네. 아, 그럼 사람들이 왜 다 버스 타지? 택시를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시가 더 싼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국민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말이죠. 뭐에만 관심 있을까, 저 사람은? 그냥 뭐 본인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남은 여생을 편하게 먹고 살기 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가 바지 총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막 무슨 삶의 민생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네. 뭐 지금 지난번에도 젠버리 갔을 때 외국인 모두님 막 반가워가지고 와, 이 그래주에이트 하바드, 나 하바드 졸업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신머리가 나간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본인 손으로 아무것도 못 해본 게 저는 여기서 드러났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본인 예금이 50억이 넘더라고요. 본인 네. 재산이. 어, 그래요? 예, 예시고요 넘고. 근데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사용 내용은 0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법카로 쓰고 아. 뭐 본인 돈 거의 안 쓴 거죠. 야. 그러다 보니 뭐 네. 세상사에 관심 있겠습니까? 완전히 아주 네. 구두쇠구나. 아, 예, 그러니까 뭐. 1,000원으로 알아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짜장면값 얼마인지 한쪽 총리 아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8,000원으로 오른 것 같아요. 요새 거의 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네, 짜장면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 1,000원대의 버스 1,000원대 택시 1,000원대로 알고 있으면 요 당시가 이제 90년 초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민주당 의원이 한 이유는 네.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이 택시 요금을 1,000원 알았던 것 자체가 그동안 이 택시 운전사들의 여러 처우나 불안한 수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해조차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의 정의의 투사 박정은 대령 네. 사전 구성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나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정말 너무 선을 넘어도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습니다. 아니 이 사건의 본질을 보십시오. 지금 최상병이 갑작스럽게 그 임무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철저하게 지시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 명령을 따른 거예요. 지금 박정은 대령은요. 그런데 너무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항을 이상한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이첩을 하지 말아라 지원해달라는 요상한 지시가 떨어지고 군의 이제 이상한 명령은 보통은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검찰 시절에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공무원 시절에 검찰 시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군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그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국방부가 이거를 지시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본인은 법을 지키는 명확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항명이라고요? 네. 그러고서는 지금 뭐 이렇게 제대로 수사한 사람을 구속영장 아니 왜요? 사유가 뭘까요? 우리 임 수장님 보시기에는 박정은 네. 대령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정말 참 군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흔들리지도 않고. 네. 얼마나 지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힘들겠어, 이 외롭고. 거대한.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예. 지금 박정은 대령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게 두려운 뭐 건지. 지금 녹취록 나오지, 진술서 나오지, 네. 거기에 정점은 VIP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렇죠. 실제로 뭐 경로를 했는데 국방부 관련해서 그렇게 경로한 것은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흑연 1사단장이 네.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감히 네. 임사단장을 구속해? 와. 야
말이 안 과실치사. 되지. 과실치사로? 아니 근데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이 그 지금 구속영장에 보통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네. 증거인멸이 있다던가 중대 사안이 중대하다던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던가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증거가 뭔데요? 지금 뭐 때문에? 항명에 대한 증거라는 건가요? 그 증거는 뭐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입적된 자료 지금 뭐 국방부에서 뭐 싹 다 가져갔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남아있는 증거는 그동안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뭐 녹취와 기록 등등이 남아있는 거지. 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잡아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주 우려? 아니 현역 군인이 어딜 도망갑니까? 지시 명령을 따르는데. 미국에서 닉슨이 왜 탄핵됐는지 아세요? 그렇죠. 하원에서 탄핵됐잖아요. 은폐해서 탄핵을 한 거죠. 은폐 조작입니다. 네. 그것도 군 관련이었어요. 은폐 조작이죠. 네. 수사방해. 네. 조 바이든도 지금은 수사방해로 공화당 한 의원이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아... 네. 결정적인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고. 그렇죠. 저는 도대체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네. 우리 국민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좀 자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맘대로 막 국정 운영을 국가 시스템과 이런 다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를 거라 생각하죠? 아니, 아닙니다. 뭐, 윤석열 부부 불행해지는 건 걱정하지 맙시다. 그건 둘이서 네. 알아서 그렇죠. 자초하는 일이니까. 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했어요. 뭐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어제 국토위 관련해서 네. 질의가 있었는데요. 24일에 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조찬에 갔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그곳에서 사실상 선거를 본인이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 뭔가 여당과 지금 윤석열 정부를 위해 돕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내가 장관이라서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지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어쨌든 사실상 정부 여당을 돕겠고 그리고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할 만한 그런 문제되는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작 전에 국토위 시작 전에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장관의 정치적 의무다. 네. 중립 의무 그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렇지. 선거철이니까. 헌법도 위반한 거다. 그렇게 실제로 탄핵 사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관이 빨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라. 본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사과를 하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합니다. 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더 사안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아, 당시에? 네, 그 당시 예전에 그 뭐 열린우리당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겠습니까?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헌재에서 탄핵에 부결됐다. 기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문제없다. 아니, 본인이 어디서 노무현 대통령 여기가 왜 나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지금? 자기가 노무현이다. 착각하고 있네요. 자기 정의의 장관이다. 네. 원희룡 장관 꿈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던데. 제2 한동훈인가요? 총리하고 싶대. 총리. 총리를 꿈꾸고 있다는 거야. 또 총리. 이 원희룡 장관도 국토위에서 빨리 탄핵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글쎄 말이야.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본인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알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내가 정치 생명도 걸겠다. 장관직도 걸겠다. 지금 말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한준호 의원이 그걸 폭로했잖아요. 예, 벌써 다 상황이들 나옵니다. 네. 여러 문건에서도 나왔고 보고가 됐던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따가 지금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양평에 또 내려갑니다. 아, 양평 자주 가시더라고요. 네, 양평 조장이. 가가지고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과 이제 그 촉구가 있는데 양평 국민들과 네. 함께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제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 다물고 불리한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 북한의 조선노동,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죠? 네. 거기서 돈을 받고 거기서 주 영국 대사까지 했던 그러면서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한국에 넘어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태영호. 아. 예. 아니 제가 이제 홍범도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태영호 대사가 6.25 전쟁 때 뭐 했을까 하나 궁금한 나이가 그때 젊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때 어렸을 거야.
안 태어나지 않았나? 하여튼간에 이태영어 요즘 하도 뭐 공산당 얘기하니까 김일성 공산당에 충성 다했던 사람 아니에요, 태영어? 그렇죠. 예. 이분 뭐 어디까지 파낼 건가요, 이분은 그러면? 근데 공산당 왜 경력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하면서 지가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도 예. 문재인 정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7년 차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문재인 정부 탓, 뭘 해도 다 지난 정부 탓. 잼버리도 사실 옛날에 뭐 문재인 정부 탓하고 예.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를 모셔왔죠. 그냥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저희가 겨우 모셔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외교 예. 활동을 펼쳐왔고, 네, 예. 그 이른바 이제 그 탄탄탄 외교를 통해서 그 모셔왔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때 이른바 국뽕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선진국이 되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예. 또 가장 눈물이 났던 장면은 그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 영공에 딱 오자 공군들이 쫙 엄호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우리 국군이 예. 잘 모시도록 하겠다라는 장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막 소름이 끼쳤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런 국민들께서 감동하는 포인트들을 준 이슈들이 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유독 딱 홍범도 장군만 찍어서 이렇게 이 장군 국민들이 장군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독립군 봉오동전투라는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나올 만큼의 아, 영화도 있고요. 네, 네. 그 배웠고 가장 크게 일본군을 그 작은 숫자의 의병으로 무찔른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본한테 아픈 기억이겠죠. 아니 제가 이게 궁금한 네, 거는 네. 지는 북한의 공산당에서 충성당하고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해먹잖아. 그렇죠. 공천을 돌려가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고. 좋은 지역이라 불려진 강남. 아, 전향해서 괜찮은 거야 이 사람도 박정희.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향을 해서 그런지는. 전향하면 다 되는 거야? 아, 참. 아니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전향을 어디다 해요?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러시아 볼셰비크당하고 협력 안 한 독립운동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때 대한민국 입시정부가 네. 공식적으로 러시아 볼셰비크당하고 공식적으로 협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자금도 받고 그래요. 아니 나와보라 그래 한번.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사람 중에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 공산당 정부, 그리고 공산 정부는 아니었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하고 척진 사람에서 나와보라. 네. 그 독립운동 안 하는 거지. 그 연합 싸우는 그럼. 연합군이었잖아요. 소련, 중국, 미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 북한의 공산당에서 이 충성을 맹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던 태용호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전향했으니까 전향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김대기 히스터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남로당 출신인데 이야기하니까 전향해서 괜찮다. 아, 참. 그러니까 차라리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박정희는요, 좋겠어요. 여수 순천 네. 사건 때 남로당 조직 책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됐는데 거기에 있던 남로당 조직원들 다 불고 살아난 거예요. 아. 배신을 때리면 이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뭐죠? 만주 군관학교 갔다가 일본 육사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 독립군들 잡아채다가 네. 저 해방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서 만세 그러고 그랬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지. 권력에 따라 이렇게 자기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호. 네, 태용호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권력에 따라서 본인이 입장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용납이 되나 보죠. 아, 지가 어떻게 홍범도 장군을 논란의 인물이라 그래. 참나 진짜. 김일성한테 충성당했던 사람 아니야? 태용호?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긴데. 상식을 전에 넘어서는 일들이 요새 계속 발견을 하게 돼서 놀라울 지경이다. 아, 지네들 꼬라지를 모르는 거지. 아니 정말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글쎄 말이야. 아주 임순 사장님 어떻게 하세요 좀. 예? 불꽃이 되겠습니다. 자, 백선엽 웹툰 이거 한번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야, 이거 뭡니까? 설명 좀 정도가 해주세요. 정도가 심합니다. 이게 사실 없어졌던 거예요. 예. 백선엽 장군의 뭐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일부 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논란이 있고 실제적으로 독립군을 만주에서 때려잡고 예. 뭐 밀고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친일에 가까운 예. 사람인 것이죠. 근데 뭐 지금 어쨌든 현충원에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 웹툰 자체를 없앴는데요. 예. 갑자기 지금 이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뭐 판이 뭐니 하다 보다가 갑자기 수리슬쩍 이 웹툰이 올라갔어요. 백선영 장군 웹툰이.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2년 논쟁으로 지금 이 나라가 들쑤셔지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당시 간도 토벌 때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고 토벌 작전을 벌였던 백선엽. 백선엽은 영웅이고. 네. 그리고 오늘 그 올라왔더라고. 그 6.25 전쟁 때 백선엽이 영웅이 아니었다. 네. 당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육군 중장인가 그분이 올렸는데 이때 백선엽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쪽 동부전선에서 네, 네. 도망가고 뚫렸다는 거지. 낙동강 전투에서도 작전 실패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을 막은 것도 미군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백선엽을 영웅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네. 이 독립군을 잡아서 죽였던 것은 명백하게 역사가 증언을 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일 매국노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가 독립군을 사실상 지금 이 홍범도라는 독립군을 없애면서 친일 그 자리에 친일 매국노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보수 안에서도요.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이 모든 사안에서 본인들이 불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리고 지금 경제도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도 뭐 한미일 엉망이지 뭐. 예,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네. 무슨 뭐 삼국 동맹이라고 하면서 예. 사실상 뭐 미국 일본에 아무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핵오염수트로도 반대도 찬성도 아닌 예. 애매한 입장을 내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니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가서 국민은 그냥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책동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아 빨리 안 일어나게 합시다. 네. 네, 임수장님 불꽃이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이제 굳은 다짐을 한 것 같으니 네. 네.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진짜 고마워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